Hello. Ah,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. 안녕하세요. 그래서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. 아, 지금 9시쯤 됐고 저희 조식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 날은 조식 못 참지. 먹고 수영장을 가든지 뭐 체인지를 찍든지 놀든지 하겠습니다. 지금 다들 일어난다고 그러겠네. 시간 좀만 더 있었으면 헬스장을 갔을 텐데. 그러니까. 제니 파타야 갔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술집에 이제 수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수영장 있어요. 수영장에 갑니다. 수영장도 큰 건 아닌데 그래도 놀만한 곳이. 안따다. 아 뜨겁다. 으아. 마지막 날 마지막 수영입니다. 지금 쉬지 않아요. 계속 영상 찍습니다. 진짜 저만 챌린지 계속 찍는 게 아니에요. 크리에이터의 삶은 이렇습니다. 쉬고 챌린지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날 여유 있게 잘 즐겨보겠습니다. 자 드디어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. 이제는 아침에 이제 조식 먹고 수영장에 가서 챌린지도 찍었고 이제 공항 가가지고 한국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재밌었던 네, 좀 그런 여행 겸 파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되게 오랜만에 해외에 나와서 이제 놀러 오는 거 말고 해외 나와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진짜 되게 오랜만이었어가지고 조금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.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한 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공연이나 이런 거에 좀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오랜만에 하는 건데 확실히 이제 관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랜만에 이제 받으니까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. 인도 파견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공항에서 한 번 더 네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싸. 인도 톨게이트입니다. 너무 신기해. 그냥 사람들 여기 앉아가지고 돈을 받더라고요.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타지마을이라든지 좀 그런 유적 같은 좀 관광지 못 봐서 조금 아쉽습니다. 그 앞에서 챌린지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공항 안에 들어왔습니다. 와 너무 시원해요. 일단은 지금 2시인데 몇 시 비행? 5시 비행기인가 그러거든요. 대기를 했다가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공항에 출발하기 전에 먼저 푸드코트 들렀다가 가려고 합니다. 맛있어요? 네,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오늘 좀 먹으려고. 추천 메뉴. 추천 메뉴 있어요? 추천 메뉴. 넷플러리. 이거 보시면 양배추를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. 와 진짜 엄청 커. 나 KFC가 너무 좋아. 염지가 잘 지는 것 같아. 괜찮은데? 아, 밥 잘 먹었습니다. 역시 패스트푸드는 어딜 가도 괜찮다. 먹을 거 없을 때 패스트푸드 먹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. 햄버거 밥으로 맛있게 먹고 지금 스타벅스에 와 있습니다. 그래서
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이제 비행기 타면 될 것 같습니다. 텀블러 같은 거 좀 샀어요. 이거 네, 선물용으로 네. 인도에서만 살 수 있는 거. 네. 자 여기서 스타벅스 4인 시작하겠습니다. 스타벅스는 파 포기하겠습니다. 와 벌써요? 스 정신이 없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.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. 한 7시간 정도 걸려서 한국으로 다행히 이번에는 연착이나 결항 없이 바로 한 번에 간다고 합니다. 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나가는데 생각보다 쉬운데 끝이 아니어가지고 이러고 또 노원? 노원 가가지고 홍보대사 유청시 있어서 그것까지 해야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. 일단은 나가서 멤버들이랑 모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노원 레츠고. 끝나지가 않아. 와 도착했습니다. 지금 노원이고요. 노원구에 있는 그냥 사우나 네, 왔어요. 일단 뭐 이런 몰골로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씻고 그리고 다시 나오려고 합니다. 씻고 나왔습니다. 이제 간단하게 좀 아침 먹고 그리고 나서 위촉식 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아주 처음이다. 와 진짜 미쳤다. 너무 너무 예쁜 데가 났어. 진짜 와 행복하다. 어, 기다. 이제 딱 자면은. 노원 구청 나라라 노원 노원 구청역에 노원 구청역에 왔습니다. 지금 한 시간 정도 하면은 끝난다고 하는데 지금 잠이 너무 오고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다들 잠을 못 자고 와서 진짜 하면서 졸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길었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. 인도 파견 공연 그리고 노원구 위촉까지 네, 다 끝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. 좀 오랜만에 되게 힘든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에 그런 좀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를 해가지고 네, 좀 즐겁기도 했고. 힘들기도 했고 그래도 이제 세건프리 멤버들이랑 같이 해서 더 즐겁지 않았나 싶습니다. 다들 진짜 파이팅 넘치게 해가지고 재밌게 했습니다. 어쨌든 그래도 무사히 잘 돌아와서 다행인 것 같고 우리 또 또 컨디션 또 우리 공연 중에 부상당한 독킥 네, 여러분들 그냥 마음이 안 좋은데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은 또 수업하고 해야 되니까 네,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서 인도 마무리 하겠습니다. 끝. 수고하셨습니다. 비싸